안녕하세요. 꼼새TV입니다. 여기는 강화도 양사면에 있는 평화전망대를 찾아왔는데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평화전망대의 이모저모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함께 둘러보실까요? 저 건물이 강화 제적봉 평화전망대입니다. 잔디 광장이 펼쳐 있고요. 바로 옆에는 연성 대첩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적봉 표지석인데요. 이곳 제적봉은 최초 김포 애기봉을 제적봉으로 명명하려 했으나 1966년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애기봉 방문 시 애기의 전설을 듣고 제적봉 명칭 대신 애기봉으로 정함에 따라서 현 고지를 새롭게 제적봉이라 명명하였다고 합니다. 해병대 상륙 돌격 장갑차. 전방 냄새가 물씬 나네요. 장갑사 옆으로 나와 있는 계단길을 올라가면 망배단이 나타납니다. 그리운 금강산 노래의 비고요. 저 날개를 펼치고 내 고향 북한 땅 금강산으로 훨훨 날아갈 듯한 형상입니다. 그 옆에 망배단이 있는데요. 북쪽에서 월남한 실향민들은 이곳 망배단에서 두고 온 고향과 부모 친척들을 그리며 실향의 한을 달래는 곳입니다. 이곳 평화의 전망대는 남한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북한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인데요. 북한 땅을 가까이 한번 당겨볼까요? 강화도 앞쪽 예성강 평화의 물길이 흐르는 전망대라고 하여 평화전망대라고 이름 붙었네요. 강화 제석산 평화전망대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곳곳에 이렇게 쌍안경이 설치되어 있어서 북한 땅을 관측하기가 용이합니다. 3층 전망실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곳 평화전망대는 1일 6회 10시부터 17시까지 매시간 해설을 해주는데요. 오늘도 전망대를 많은 시민들이 찾았습니다. 10시부터 진행되는 평화전망대 해설 프로그램입니다. 서해 바다와 한강 인증강 예성강이 세 강이 바다와 만나는 곳입니다. 청천책선 사이의 강인평계와 남북이 연대평해지대이며 오른쪽은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의 평해지대입니다. 함께 만나 같이 갑시다. 강화 평화전망대
전시실인데요. 평화 전망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를 전시실에 오면 하나씩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운 금강산 노래 작사가가 이곳 강화 출신이라 하여 노래비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수미가 부르는 그리운 금강산 노래입니다. 오늘 꼼새TV는 강화도 평화전망대에서 조수미의 그리운 금강산 노래를 감상하면서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오늘 꼼새TV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분명 행복하실 겁니다.